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강달러 속에서 지금 자동차주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출 호조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슬슬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는 섹터들, 낮아지는 섹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혹은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뭐 IRA 법안 이후에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라는 게 미국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시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관련된 부품사들 만전적인 실적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효과 충분히 기대가 되죠. 물론 최근에 좀 달러가 좀 약세를 띠면서 환율 효과가 좀 이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막 갑자기 뭐 수직 낙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유지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저는 하반기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조금 더 제고시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부품주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SAL이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 뭐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더라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차량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와 자동차 관련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성 이사님. 자, 약세장 속에서 지금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시장 반등은 뭐 각국의 금리 인상의 톤의 조절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호주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의 톤을 조절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강했고, 이와 연결해서 달러 강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은 뭐 이틀간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점은 지금 뭐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뭐 낙폭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체력을 가지지 않은 종목들은 배제하고 기본적인 실적을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변동되는, 즉 IT를 예로 들면 재고가 일부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대입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챙겨볼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기본적인 체력을 가진 업종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체력 대비해서 좀 밀려내려온 종목들, 예로 들면 대형 IT군들, 뭐 이제 좀 담백해지고 있는 엔터 업종들, 이런 군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연결해서 오르고 있는 업종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신고가 업종 같은 경우가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뭐 변압기, 이쪽 군들이 신고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투자 아이디어, 주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가가 난 업종을, 우리나라에 연결되는 업종을 보고 여기에서 신고가가 안 났고 주가가 빠져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매매를 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연결해서 지금의 시장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들고 갈 종목, 매매할 종목, 업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MI텍이라는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 회사가 의료기기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 비혈관 스텐트를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텐트 하면은 혈관 관련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어떤 시장만 보고 있지만 비혈관 쪽도 상당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뇨기관 세석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련해서 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괴하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영업
활동이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환율 효과도 잘 나와주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올해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 7월 달, 지난 9월 달 그렇게 증시가 안 좋았을 때도 주가가 하락한 게 전혀 없었어요. 계단식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러한 추세가 크게 흔들림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1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 중 하단이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좀 더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MITech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사님.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황에 녹여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지금 신고가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신고가 업종 중에서 변압기 업종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게 절대주가가 빠져있는 종목들. 그러면 이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싸냐 비싸냐 이거를 보고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우리나라만인가 아니면은 해외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여부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변압기는 미국 시장이 노후 설비의 교체 주기입니다. 약 25년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단계고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 더 체크할 필요는 미국, 유럽 쪽에서 수주를 실제적으로 받고 있고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지 이게 그러면 연속되는 수주인지 보면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고요.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미국의 신고가 업종과 관련된 변압기 업체고 미국 시장 노후 설비 주기에 따라서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챙겨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9,480원을 가지고 왔는데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가가 9,780원이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9,800원, 9,850원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입니다. 전고점 1,400원 도달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제조업체 재룡전기 관심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초가는 한 시초가인 9,8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